안녕하세요. 이번에 월주에 가게 된 T1의 페이커입니다.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. 오늘 잠을 별로 안 자고 왔기 때문에, 정신이 없습니다. 이번에 이북을 좀 읽으려고 가져왔는데, 사실 뭐 비행기에서 좀 거의 대부분 잠을 잘것 같아서, 오늘은 그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. 작년에도 저희가 좀잘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개인 방송을 많이 못 했는데 우승하고 나면은 또 개인 방송에서 팬분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는 좀 초반 구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뭐 이번 월드에서도 분명히 쟁쟁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스위스에서 8강까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. 미니오리아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원하는 스킨, 팬분들이 원하시는 스킨 많이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글쎄요, 유럽 음식은 뭐 지역 좀갓좀 보통 이제 호텔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는데 저는 뭐 호텔 룸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딱 특별히 생각나는 한국 음식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생각나는 거는 삼겹살 이런 구워 먹는 고기가 좀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롤드컵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